상당히 빨라. 이런 진짜 이러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당황스럽고 워낙에 저, 공격력이 너무나 극강인지라 한방다이가. 야 보세요, 손도 엄청 빠릅니다. 이것저것 잘 눌러요. 우리 어렸을 적 많이 먹은 그 ABC 초콜릿. 자 시작합니다. 자 던져졌고 구석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뛸거 예상하고 거리 조절해서. 자 바로 역잡기 했고요. 어떻게 압박을 할지 한번 볼게요. 한방다이. 아 잘 기다렸다. 타이밍 참 좋았죠. 잘 기다렸죠. 엄청 한방다이가 엄청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저렇게 엄청 공격적으로 하다가 한 번씩 예, 딱 쳐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헷갈리게. 강약 조절을 잘해요. 원래 강강약 강약약 요렇게 하면은 좋아합니다. 이게 일관되게 하면 좀 좋고 강 한 번 약 두 번 뭐 강 두 번 약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좋아해요. 자 뭐라고?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뭐 다르기도 이게 뭐 하고. 자 혼자 그냥 한번 헛소리 해봤습니다. 자 아 물 한 잔 해봤다. 자 끌바들바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한방님 화이팅입니다. 아 자 1대0. 자 초극강 공격형 마이슨 한방다인님 화이팅! 문다방님께서. 자 부글부글님도 나이스. 자 어떻게 요번에도 참았죠 한번. 네 ABC 자기 진영으로 역까지 잘 막았고요. 다시 사이코로 반대쪽 넘어가서 구석을 좀 회피하고. 자 한방다이가 좀 쇼맨십도 좀 있는 스타일이라 많이 이기고 있으면 또 이게 살살살살 상대방을 또 흥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고니가 잘하는 거 있죠. 상대방을 흥분시켜라. 흥분을 시키려고 하다가 자기가 흥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방다이. 자 에너지 좀 지키고 있고 보고서 머리박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자 에너지. 아 마지막 딸피 남겨놓고 애매한 거리가 있었는데 서서 발로 마무리했네요. 그렇죠. 아 저는 대담함. 저런 대담함. 아 ABC 지금 지금 정신 없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 얘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이거 헷갈리네. 얘가 아주 기세가 좋은 애네 막 이러면서. 아 이거 스타일을 빨리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야, 스타일 알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 막 혼자 지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오한네님 검은캐님의 39금 혼자 한 번씩 요런 되게 혼자 요런 말 하면서 혼자 웃어요. 네, 우리 형님들 다 알아들으시잖아. 눈치가 900단인데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면은 어떤 드립인지 딱 눈치채. 와 ABC 멋있게 4단치기. 자 4단치기 중손하고 앉아 약발한 다음에 선분가. 아우 자 이 친구도 쇼맨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ABC 초콜릿. 자 우리 한방의 초반 러쉬 상당히 강력해요. 자 이 기세를 한번 왔을 때 엄청나게 몰아붙여야 돼. 그래서 점수를 많이 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봐요. 아 여기 장풍 안 쏘네. 장풍 쏜 타이밍이었는데 ABC. 자 ABC도 상당히 노련한 친구기 때문에 방심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자 바둑 두듯이 기다렸다 승용. 자 여름이라 그런가 이미 녹아있네요. 굉장히 재밌어요. 한방다이 바이슨의 스타일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는 사람 눈을 좀 즐겁게 해줘요.
기다리는 것도 없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공격만 해보자 약간 요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눈이 되게 즐거워요. 네, 그 우리 형님들 그 UFC나 그 격투기 보시면은 솔직히 세미슈트 하는 거 재미없지 않나요? 세미슈트 옛날에 키 커가지고 예, 사기 캐릭인데 거의 사가트 같이 생겼는데 그 긴 니치로 오는 것만 탁탁 쳐내는 거 이거 보는 사람들은 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세미슈트 같은 사람은 우리 최홍만 선수 요런 선수랑 붙여야 되게 재밌습니다. 예. 자, 한 판 내줬고 한 방이 반면에 그때 프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언급하듯이 돈 프라이랑 그 일본 선수랑 서로 뒷목 잡고 아구지를 계속 날릴 때 예, 요럴 때 그 얼마나 보고 희열을 느낍니까. 누구의 뼈가 벌써 부서지는가 누구의 뼈가 무너져 내리는가 요거 보면서 또 남자다운 기세 싸움도 보고 요런 게 정말 재밌거든요. 볼거리가 자 체인빵이 어서 오시고요. 슐츠 잽으로 레이세포 실신시킴. 그러니까 잽만 날려도 되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슐츠는 진짜 바다알이도 안돼 괜히 들어가다가 막 카운터 맞고 바다알이 막 매치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죠. 성격은 되게 안좋고 막 괜히 일반인도 패거든요. 야 이거야말로 창가방패의 대결이거든요. 맞아요 원래 류와 바이슨의 싸움은 창과 방패입니다. 대부분 바이슨은 창이 많아요. 창이 돼요. 대부분은 바이슨이 창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아 도끼사리마 반달레이 실바 한국 갔다가 아무도 안 알아줬죠. 예, 효도로 왔을 때는 막 방송에도 나오고 네가 최고다 60억 분의 1 사나이 막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효도로는 얼마나 그 한국에서 인기가 좋았나요. 근데 반달라이 실바도 야 효도르가 인기 있어? 잠깐만 나도 프라이드에서 나도 좀 먹고 들어가는데 내가 가면은 분명히 한국 사람들도 나를 반겨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왔다가 그냥 바로 그냥 다 이제 아는 채도 안 했죠. 예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반달라이 실바. 그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아. 이제 효도르 같은 친구는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뭔가 좀 인격과 인품이 좀 고급스러움이 좀 보였어. 근데 실바는 뭔가 좀 길거리 그 싸움꾼 같고 막 매너 막 없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왔을 때 대우가 확 틀리더라고요. 자 2대2 상황이고 야 너 잠깐만 이거 이 해설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공격하는 게 ABC가 좀 뭔가 파악을 빨리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요러면은 이제 한방이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격투게임이라는 게 방어하는 쪽이 완벽하면 참 뚫기가 힘들어요. 스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미슈츠도 그랬죠. 방어만 해서 잘 이겼죠 격투기도. 자, 많이 달았다 에너지. 선풍각이 랜덤성이 워낙 짙어가지고 와 지나가는 거 저 큰손 때리는 거 이거 진짜 되게 대단한 건데 저는 저렇게 안 되더라고요. 야, 선풍각. 자, 요럴 때는 공격도 뭔가 조금 이제 공격 패턴의 변화를 주든가 뭔가 성향의 변화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한방이 스타일이 워낙 남자다운 스타일이라 볼게요. 자 로봇 형님 어서 오시고요. 검은 독수리 아우님, 헐크 아우님, 케빈신님 자 다들 자 캠프 구단주님 모두 반갑습니다라고 아이고 로바트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어서하라님께서 안동이님도 캠형님도 자 말씀들 나누세요. 깎이볼님 자 우리 왕회장님 오셨습니까 꾸버 자 어이 좋아 한방에 좋습니다. 자 3대3
역전 한번 가봅시다. 자, 자 어떤 식으로? 아 이거 중반할 때 성룡을 냈네. 잘 참았죠 지금. 어 이제 조금 스타일이 변화가 좀. 자 한방다이. 어 조금은 뭔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예. 그쵸 이게 중요해. 격투 게임에선 이게 너무 중요해. 계속 강강강강 요러면은 상대방이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다 네임드에요. 이 바닥에서 막 몇십 년 굴러먹던 친구들이에요. 강강강 요렇게 들어가면은 파악해요. 이렇게 해야 돼. 약약강 이러다가 강 한번 하고 이제 약약 하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또 들어가주고 요러면은 아유 만족하죠. 어 상당히 어? 좋아합니다 상당히. 자 그렇지 한 템포 꺾고 엇박자로 들어가기 좋아. 저거 저한테 많이 통했어요. 아이 좋아요. 아 요번에 아주 좋았습니다. 자 시원시원하고 속도감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어우 공격 되게 적극적으로 에너지 굉장히 많이 뺐어요. 좋습니다. 어 큰 손 안전 붙으면 아 역잡기. 자 한방당 주특기 중에 하나가 역잡기가 상당히 좋아요. 네 예전에 그 제가 이제 구석에서 가일 중발 심는 거를 역잡기를 가장 많이 한 친구가 한방다이 친구예요. 실제로 아케이드에서도 역잡기 상당히 좋았어요. 자. 그렇지 점프 타이밍 너무 좋았고 아 걸어가서 큰 바람 되었으면 스턴이었는데 조금 아깝습니다. 자 오락실에서 찹쌀떡 두 개는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그걸 많이 썼는데요. W 할 때 30년 전에도 류 찹쌀떡은 많이 사용했죠. 그쵸. 어 이거 범상이 학상이 아니야? 자 모범상 모범생 장학생. 자 자 어서오고 학상이. 아니 학상이 뭐 복귀한다는 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 디벨로퍼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학상이 쉽지 않잖아 복귀하기. 그지? 자 뭐 요즘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디벨로퍼님이 이제 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 우리 선수들 어, 예전에 정인에서 같이 정말 활약했던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 와라 와서 같이 놀자 어 파이 좀 넓혀보자 뭐 요런 얘기를 좀 한다고 합니다. 어 우리 태수캔 형님은 어 우리 형수님께서 너 검은캔만큼 하면은 복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어 저 엠비손한테도 지금 연락을 했다고 하고 디벨로퍼분이 아 많은 선수들이 오면 너무 좋죠. 자 검은 독수리아웃님 살아있는 전설의 가일 축하 이벤트 한번 잡아봐요. 야 잠깐만요 형님 지금 전설의 축하 이벤트? 아 너무 좋죠. 전설의 축하 이벤트? 근데 제가 형님 제가 한 번밖에 아직 못 이겼잖아요. 아 갈라쇼 같아 갈라쇼. 어 오케이 좋습니다 갈라쇼. 어 근데 지금 로봇 형님이 2대2 지금 잡아주신 게 있거든요. 어 디벨로퍼님이랑 지금 내일 어 2대2 경기를 좀 잡으려고 해요. 일단 그거를 좀 하고 나서 어 갈라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갈라쇼는 참 이게 우리 또 김연아 선수 갈라쇼 하는 건 제가 봤는데 야 뭐 제가 갈라쇼를 할 줄이야. 이거 세상에 살다 꿈도 못 꿨습니다. 어 갈라쇼를 할 줄이야. 알겠습니다. 어 너무 좋죠 갈라쇼. 네 전설의 가해 축하 이벤트
갈라쇼 요거는 우리 보트 형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갈라쇼는 2대2 경기 이후에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아 갈라쇼 되게 재밌네요. 아 감사합니다 보트 형님. 네. 또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하게 또 챙겨주시가지고 네. 보트 형님이 꼭 부모님처럼 챙겨주세요. 제 항상 이제 저를 되게 찐팬이시거든요. 보트 형님도 찐팬이시고 개인적으로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스파판의 검은 캔뿐 아니라 스파판의 게임을 잘하는 검은 캔이 아니라 그냥 인간 박대근으로서 굉장히 좀 친형처럼 그렇게 잘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갈라쇼 한번 준비해볼게요. 뭐 형님이 뭐 갈라쇼 준비해주시면 당연히 즐겁게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디벨로퍼님. 디벨로퍼님이 정말 스파에 대한 열정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디벨로퍼님 같은 분이 있어야지 스파판이 유지가 돼요. 이런 열정은 정말 저는 세계 1등이라고 봐요. 디벨로퍼님의 스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세계 1등이라고 봐요. 저도 그 정도 마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하죠. 아 이번에 못 잡았고 아 지금 와리가리 와리가리 치다가 갖다 던졌어요. ABC 저도 저한테도 저런 거를 좀 많이 썼어요. 나이스 그렇죠 좋습니다. 아 6대4 좋아. 다시 앞서고 있는 한방다이. 좋아요. 지금 숫싸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빨라. 이러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당황스럽고. 워낙에 공격력이 너무나 극강인지라 한방다이가 야 보세요 손도 엄청 빠릅니다. 이것저것 잘 눌러요. 자 S51님 S51님 어서오시고요. S51 자 아 무슨 S51 쪽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LG 트윈스님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렇지. 야 W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깔끔한 마무리. 머리 밟기 좋아. 타이밍 역잡기 너무 좋았고. 아 좋아요. 자 무한도 지금 잘 아이고 자 뒤를 보였는데 물어 뜯었어야죠. 그렇죠. 자 ABC 반대쪽을 보고 있었는데 자 요거 한방 조심해야 됩니다. 와 역시 역잡기 너무 좋다. 예 역잡기 너무 좋았어.
자, 우리 모범생 역작기 쩐다. 지금 우리 한방다에 엄청 응원해주고 있어요. 동갑입니다. 한방다이랑 모범생이랑 저랑 동갑이에요. 자, 같은 바이슨 유저구요. 자, 어떻게 모범생 너 잘 사니? 요즘에? 뭐하고 살아? 자, 7대4, 8대4, 자, 더블 스코어. 자, 점프 타이밍 너무 좋죠, 지금. 자, ABC 슬슬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벌어지면은, 이제 이 길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 기세를. 슬라이딩 끝에 안 닿고. 자, 삼두리 아빠님 어서오시구요. 홀라! 블랙헨 어서오세요. 자, 한 라운드는 내줬습니다. 자, 8대4로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어요. 자, 과감하게 또 잡고. 자, 하이퍼맨님.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검은캔이 죽으면 먼저 가 있던 체어샷 날리던 형님들이 마중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뭔 말이야, 이게? 죽으라고요, 저? 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하이퍼맨님? 자. 자, 잘 피하고 있고요. 하이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이퍼맨님은 인터넷에 알려진 글이 있는데 그거 패러디로 쓰신 것 같아요. 무슨 패러디예요? 자, 좋아! 시작하자마자! 그렇지! 나이스! 오토바이 밈이에요? 자, 역작기 진짜 좋아. 그쵸? 아, 요번에 점프 실수 아쉬웠고. 아, 지금 ABC는 W 나올 거를 예상하고 돌려차기 한 거거든요. 근데 한방이는 중발로 빨리 집어넣고 다음 공격을 준비했던 건데, 자, 약간 운이 안 따라줬어요. 아,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아, 그쵸. 지금도 서서 돌려차기. W를 저격하기 위한. 아, 스턴치. 좀 아쉬웠고요. 자, 사람이 죽으면 전에 기르던 애완동물이 먼저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매우 좋아한다. 이게 원본일 겁니다. 아, 그래요? 나쁜 의도로 쓰신 글은 아닐 겁니다. 반려동물에도 쓰이죠.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뭔 말인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오토바이는 분위기에 안 맞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 아무튼 9대5. 자,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지금 이기고 있고요. 그렇지, 끝. 오! 잠깐만! 와, 자, 맞아주고 잡기. 위기가 살짝 있었어요. 자, 잘 막았고 역가드 존이었는데 굉장히 잘 막았죠. 자, 과연 자, LBC도 답답해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아니, 너 자꾸 맨날 들어오더니 왜 갑자기 안 들어와? 약간 요런 느낌. 갑자기 스타일을 왜 바꿔? 약간 요런 느낌. 자, 자, 달달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나이스. 야, W 타이밍 기가 막혔죠, 지금. 아이, 좋아요. 이거 ABC 뭐 엄청 당황합니다, 이러면은. 예. 자, 이제 스틱 내려놓을 것 같아요, ABC. 자, 마지막 한 코인 남겨놓고 있습니다. 와, 지나가는 거 사이코로. 잠깐만, 점프 살짝 아쉬웠고. 아, 진짜 끝까지 공격적으로 나이스. 자, 네, 맞아요. 한방다이가 그 정인에서 우승자 출신입니다. 그때 저랑 만나가지고 7회대였나? 네, 그때 제가 한방이한테 져서 떨어진 기억이 있어요. 자, 이거 왜 넘어졌지 이게 근데? 점프를 뛴 것 같죠. 나이스. 야, 이거 오늘 되게 잘 먹힌다. 이 W 타이밍이 오늘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자, 11대5로 아, 이거 완승을 거뒀어요. 완승. 자, 한방다이. 자, ABC를 지금 보냈습니다.